신대방역에서 한 7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신축 첫 입주 지금 원룸이고요. 전세 1억 1000입니다. 1억 1000이고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. 역에서 위치 괜찮고 신축이니까 깔끔한 것 괜찮고 넓이가 한 5-6평 정도 돼 보이는데요. 분리된 공간까지 해가지고 신축끼리 비교했을 때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작년에 신축이 요것보다 한 평 정도 작은 게 1억 1000, 1억 이랬었거든요. 싸면 1억, 1억 1000. 근데 지금 1억 1000에 방 조금 더 크고, 물론 그 집은 여기서 조금 더 한 200m 정도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여기서 5분이나 7분이나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1m, 1m에 목숨 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은 좀 방구하기는 힘들고,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면은 사실 전세는 사실 메리트가 많이 없죠. 현금으로 들고 있는 분이 많이 없고 다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1억 1000에 지금 신축이 요 정도다 하면 괜찮습니다. 전세 대출되는 집은 그러면 가격이 좀 연식이 좀 되면 가격이 좀 낮아지겠죠, 이런 게 있지만 그게 너무 복불복이에요. 잘 안 나옵니다. 전세자금 대출되는 집은 들어간 분들도 힘들게 구했고, 계약 기간도 전세는 2년이기 때문에 원룸도 잘 안 나와요. 진짜 전세자금 대출되는 거는 대기해야 됩니다. 저도 뭐 아무튼 대기해야 돼요. 방 나오면 연락 주라고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해야지만 그나마 괜찮은 방을 고를 수 있고, 아무튼 전세로서 나쁘지는 않습니다. 창도 양쪽 양창이고요.